오늘도 모아비. 네, 모아비. 모아비. 이차 좀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어. 09년식, 아니다. 19년식 12만 킬로. 네. 타셨는데, 디페프 경고등 들어가가지고, 아, 디페프란다. 그 요소수 경고등 들어와가지고, 시급했네. 요즘 요소수 경고등 이게 자주 들어오시네. 우리 선배 차도 소렌토, 18년 소렌토 경고등 들어와가지고. 그 차는 일단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저 70% 위아 떨어지면 요소수 쪽에 제일 전기 쪽에 그게 제일 약하기 때문에 경고등을 띄운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주 이제 이 문의가 들어오네.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. 그래가지고 청주에서 요소수 경고등 돌아가 이쪽 가시고 저쪽 가시고 뭐 이런 여러 군데 가셨는데 못 잡아가지고 뭐 그래 좀 고생을 하셨네. 총 수리비 한 47만원 이래 드시다는데 그래도 어쨌든 잘 그랬네. 탱크하고 모터하고 같이 하니까 뭐 60만 돈 이래 되고 소렌토도 그 탱크하고 모터하고 이래 고장나는 회로 이상 이래 뜨는 게 있어요. 그거는 수리비가 부품값이 한 57만원에 뭐 작업비 이래저래 하고 리세팅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카센터에서도 이제 에이스 사살 끝나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 문의가 들어오네요. 오늘 요번에는 또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니까 그러네. 그래서 이 차도 청주에서 세팅하고 내려오셨네. 아, 배터리를 바꿔야 되나. 뭘 바꿔. 배터리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. 그래도 배터리 전문점에 그 배터리 판매하는데 그거 가니까 그래도 점검 받은 바는 아, 배터리 쓰는데 지장 없는데요 이래 하셨다네. 그 양심적으로 보통 보면 그냥 다 껴놓으실 건데 아,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6개월도 안 됐다 하더라고 이게. 배터리 지금 이거 접지도 멋지게 해놨죠. 접지도 멋지게 딱 해놨어. 그래서 아, 요소수 경고등 들어온 차량들이 이제 살살 고장나기 시작하네. 그 저희 선배가 기아에 있어가지고 막 요즘 형님 뭐 고장 많이 납니까? 아, 그거 차를 한 번씩 들어오더라면서 펌프도 한번 나가고 또 펌프하고 탱크 아세이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차도 한번 바꿔가지고 세팅하고 내려오셨다. 이번에 이 차 리콜 걸려 있죠. 리콜. 리콜 요 은박지 요거 작업해 준답니다. 저기 세퍼레이터인데 세퍼레이터 저기 뭐 언다고 저랬는지 뭐 때문에 저랬는지 모르겠네. 감싸놔주니까 뭐 언다고 그랬겠죠. 그래서 오늘은 엔진오일 교환차 들어오셨는데 엔진오일 교환해가지고 가신지 4000km밖에 안 됐대요. 청주에서 한번 가셨다는데 잔류 제거도 안하고 뭐 그래 마음에 안 드신다고 여기 내려오시는 김에 집은 창원이신데 내려오시는 김에 한번 교환하고 또 다시 올라가신다고 오셨네. 그래가지고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 요소수 경고등 들어오면 일단 배터리 먼저 점검해 보시고 배터리 점검해가 안 되면 펌프 쪽이나 탱크 쪽에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. 점검해가지고 안 되면 교환하든가 세팅을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겠네. 시간이 좀 세팅한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고. 이 차량도 바꾸고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하네. 참고하세요. 끝. 그,